두 번째 발표자이신 박창기 칼라 플랫폼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앞에 있는 잡지에 표지 사진에 나온 사람이 접니다. 근데 뽀샵을 너무 세게 해서 전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칼라 플랫폼 대표고요. 저는 오늘 약간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진화 경제학 이론으로 본 미래 암호화폐의 미래.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도대체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곧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론적 근거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암호화폐 전체 시장은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망하고 차세대 암호화폐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칼라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팍스넷이라고 하는 증권 전문 사이트를 1999년도에 만들어서 한국의 블룸버그라는 별명을 얻었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보스코인을 국내에서 최초로 ICO를 성공하고 그 한 지난 1년간 새로운 칼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을 지속가능한 암호화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화두입니다. 화폐를 만들었는데 뭐 10년, 20년, 30년을 목표로 만들면 안 되겠죠. 글로벌 화폐는 저는 천년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이 지속된 시스템은 거의 없죠. 로마나 뭐 신라 정도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천년을 과연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같으세요? 신근영 회장님. DNA입니다. 지구상에서 처음에 DNA가 태어난 이후에 수많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화면이? 예, 지구상에 있는 천여종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동안 존재했던 수억 개의 모든 생명체는 그 최초 DNA가 변화를 일으켜가면서 생겨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견뎠던 이유는 바로 진화 알고리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진화 알고리즘이란 뭐냐? 찰스 다윈이 발견한 진화 이론은 복제와 변이와 선택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해서 더 좋은 것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 경제학이란 뭐냐? 이 이론을 진화 이론을 경제학에 접목한 거죠.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그것이 소비자에서 선택되고 그것이 더 많이 생산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지금의 수많은 새로운 그 좋은 제품들이 나타난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에너지나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정치사회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제품, 모든 생명체는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전경제학은 아담 스미스가 부의 기원이라는 책, 그 다음에 칼 막스가 다스 캐피탈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 가치는 요소에서 나온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거기서 생산이 나오고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진화경제학을 믿습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만들고 책을 쓰고 에릭 바이너커가 부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서는 가치는 질서에서 나온다. Fit order. 적합한 질서가 가치를 만드는 것이지 노동자, 노동력 자본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노동력을 많이 투입했습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애플과 페이스북이 나왔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든 겁니다. 암호화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이고 이 원리를 따르지 않는 암호화폐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멸망할 것인가? 지금 트라이레마라고 유명한 보안, 탈중앙화, 확장성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개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불에서 3,500불로 떨어지고 이더리움이 1,300불에서 90불로 10분의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변이가 어렵죠.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고객 확대가 어렵다. 불편하고 느리고 비싸다. 고객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죠. 그다음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멸망하겠죠. 근데 왜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처음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기기관이 나와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증기기관이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잘 가고 있나요? 그 위에 내연기관이 나옴으로써 증기기관이 없어지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머지않아 멸망할 것입니다. 새로운 화폐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 문제인데요. 진위계수가 지금 제가 논문도 하나 썼는데요. 암호화폐의 진위계수는 0.99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하면 0.9999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격이 폭등하면 이걸 인류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희는 픽셀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픽셀 프로그램은 누구나 5개씩 그 픽셀이라는 걸 받고 선물을 상대방한테 주면 이것이 칼라코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돼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화폐를 발행받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정산해서 새로운 코인을 화폐 가치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좋아하는 가수들한테 조공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어떤 좋아요를 누를 때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재난지역에 선물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지금 암호화폐는 지갑이 거의 활성성이 없는데 이거는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굉장히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활동성 계좌가 많아지고 리퍼럴을 통해서 확산 속도가 빠름으로써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억 명의 고객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씨가 퍼져서 진화 과정을 통해서 퍼져서 1억 명의 활동성 사용자를 먼저 발행하는 만든 화폐가 승자 독식할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했는데요. 저희는 자체 DApp들을 10개를 만들어서 단일 코인 시스템으로 시너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 저희가 만든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자부컨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컨퍼메이션 타임이 1초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 블록 빌더와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진정한 피어투피어로 해결할 수 있는 칼라페이라는 솔루션도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20대 암호화폐를 보면 저는 10년 안에 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화 원리에 어긋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선두주자인 이오스, 카르다노, 테조스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이상 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화 친화적인 원리로 암호화폐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가 선택해야 된다. 진화에서 셀렉션이 돼야 되잖아요.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비자가 편리해야 되고 블록 컨퍼메이션 타임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1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편의점이나 택시를 타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발자 생태계와 멀티랭귀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베이스로 저희가 갑니다. 근데 복제, 지금 거의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복제를 해서 1억 명의 사용자를 몇 년 내에 확보하려면 픽셀, 그 다음에 싱글 커런시 멀티 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변이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변화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셀프 이볼빙이라는 컨셉을 둬서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자들이 떠나도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저리라고 하는 예산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커뮤니티가 카운슬 보팅을 통해서 결정하는 새로운 예산과 공공재산을 집행하여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년을 지속가능한 암호화폐에 도전합니다. 저희들의 어떤 발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분이 오늘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거의 지옥을 가고 있는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처칠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윈스턴 처칠 형이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을 지나고 있다면 계속 가라. 거기서 있으면 너는 지옥에 빠질 것이고 그 길을 계속하면 드디어 거길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